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콜백 펑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하나 만들죠. geolocation.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콜백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getGisl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getGisl 펑션으로 하죠. 그래서 얘는 name과 그리고 콜백을 받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뭐 어떤 일련의 바디 임플멘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쓸 때는 나중에 getGisl 하고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를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GISL 리스트에 보면 이렇게 하나의 GISL만 지금 현재 있죠. Yman과 telephone numb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name에다 Yman, Xman이 아니라 Yman, 그리고 콜백으로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펑션이 나중에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서 뭔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일단 이 펑션은 그냥 뭐 로그 하는 걸 말이죠. 로그 GISL 로그에서 뭐라고 할까요? GISL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GISL 오브젝트. 그죠? 여기도 GISL 오브젝트 받아서 뽑아주는 건데, 근데 요거는 좀 일단 빼놓고 여기부터 위에서부터 먼저 볼까요? 얘가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얘는 지금 얘가 동작하는 것은 여기에 정의되는 대로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펑션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정의하는 거고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한번 실행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이 내용, 이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지금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et gisl equal 요 네임을 가지고 gisl 찾아오는 걸 하죠. 현재 gisl 리스트에 있는 건 yman이 있으니까 요 yman을 불러오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get gisl 해서 yman 불러오는 걸 하죠. get gisl 얘를 불러 쓰려면은 이거 json js 얘를 불러야 되겠죠. 여기에 get gisl 불러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const json을 하고 equal require 그래서 얘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json exercise에 밑에 있죠. 그러면은 json exercise에다가 하나 빠뜨렸네요. 콤마를 넣어주겠죠. exercise에다가 이름은 json js입니다. 얘를 불러오는 게 그죠? 그렇게 불러오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json get gisl 해서 gisl에 담을 겁니다. 요 네임에 따라서 gisl 담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콜백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콜백에다가 gisl을 던져주는 걸 하죠. 그러면은 콜백 해서 gisl, 그럼 얘가 전달받아서 얘는 이 콜백이 펑션이 수행되겠죠. 영어 gisl 뭐 오브젝트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두 개의 펑션, 요 두 펑션 하나가 정의되어 있는 거 데피니션이고 요건 임플멘테이션인데 요 두 가지 차이점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의된 대로 요렇게 요것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콜백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콜백이 구성되는 건 이와 같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볼까요? node geolocation 하게 되면은 여기 와서 이렇게 name, yman, telephone number 이렇게 불러와서 보여주고 있죠. 이게 console log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기 들어갈 펑션을 꼭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펑션이든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 방법론, 패턴. 그 패턴을 앞으로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패턴. 나중에 중급 2년차, 3년차 RxJS라든가 CycleJS 우리가 나중에 배울 과목들이에요. 그런 과목들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 패턴을 그대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해서 쓰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여기다가 콜백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setTimeout을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setTimeout에서 setTimeout 역시도 처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뭐들 하나요? 하나의 펑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시간 인터벌에 주어지게 되죠. 펑션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시간
3초 뒤. 그죠? 그렇게 얘를 올려 보내면 되겠죠. 위로. 이렇게. 여기는 3초 뒤에 그럼 여기에 콜백이 호출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그대로 실행 요 문장이 실행이 되게 될 겁니다. 다시 볼까요? 노드 지오로케이션에서 1초, 2초, 3초 하니까 딱 다섯 나게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set timeout을 넣은 이유가 뭐냐니까 보통 콜백 같은 경우가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걸리는 것을 이렇게 set timeout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 동작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제 웹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여주는 그러한 콜백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geolocation인데 우리가 지금 볼 내용이 geolocation입니다. 지오로케이션 물론 이제 또 구글을 쓰고 로케이션을 쓸 거고 이건 구글 서비스이고 또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배우고 있는 거 있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것도 같이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부하는 시점 아닌데 요 Node.js 수업이 끝마치면 바로 우리 이어지는 수업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또 Node.js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라고 얘기하는데 이 GCP하고도 상당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드느냐 하니까 스페이스 웹이라는 걸 만들어요. 공간 웹입니다. 공간 웹, 스페이스 웹이라는 것은 별도의 또 하나의 웹입니다. 그냥 기존의 웹과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별도 또 하나의 웹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이 만들 구성되게 됩니다. 플랫폼이 구성되죠. 오픈에시 플랫폼 속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스쿨도 들어가고 뭐 은행도 들어가고 시티홀 같은 시청도 들어가고 뭐 트래픽 교통도 들어가게 되고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페이스 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중요한 두 가지 요소와 시간과 공간이에요. 타임과 그리고 공간, 스페이스. 그래서 이름이 스페이스 웹이죠. 근데 스페이스는 결국 뭐로 표현되느냐니까 바로 여기 있는 지오로케이션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설들의 위치, 현재 위치를 불러들이는 것이 이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설은 오래 설명드렸죠. 지설은 뭔가요? 지설은 시장 참여자입니다. Market Participant이고 또한 뭐죠? 또한 웹 유저죠. 웹 유저인데 어떤 웹이에요? 스페이스 웹의 유저입니다. 스페이스 웹의 유저이고 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thing,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웹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용하는 주된 이용자이지만 스페이스 웹에서는 기계나 혹은 사물이나 혹은 개념들이 웹의 주된 사용자이고 사람은 그 중에 일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지설들의 모든 활동들은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또 식별이 돼요. 그런데 이 공간 정보를 읽어오는 방식이 바로 구글의 지오로케이션 방식 API 그죠? 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요것들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볼까요? 보면은 그게 살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콘솔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제가 이미 나눠드렸던 거기에 있죠. 그 파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프로젝트 선택 코리아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API 파트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너블되어 있는 API들이 뭐가 있나요? API 서비스 들어가서 대시보드 라이브러리가 있죠.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여기서 지오로케이션 or location API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너블 시키면 이 지오로케이션 API를 이용해서 각 지설들의 현재 위치 그리고 현재 시각 이것이 각 지설들의 거래 정보에 반드시 첨부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스페이스 웹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각종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은행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병원 진료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PI 들어가면 크레덴셜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크레덴셜에서 새로운 키를 만들거나 이미 지금 키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러한 키를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시설들의 위치를 읽어드릴 수 있는 구글의 지오로케이션 AP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방식은 나중에 클라우드 플랫폼 시간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은 일단 정보를 읽어오는 건데 웹에서 정보를 읽어오는 가장 좋은 모듈 중에 하나가 npm js에서 request라고 하는 거예요. reques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웹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서 가장 널리 쓰이는 좋은 클라이언트 뭐라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위클리 다운로드가 이게 1278만 이게 그리고 이 리퀘스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전체 npm 모듈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숫자가 이렇게 높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용 방식에 대해서 얘들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요 리퀘스트가 관련되는 또 수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방법은 일단 npm init 해서 패키지 JSON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이미 만들어졌죠 우리는. 그러니까 인스톨 하면 됩니다. 인스톨 해서 request 하면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은 이걸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저는 설치를 했으니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다 require만 하면 됩니다. require 해서 예. 이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const request로 해서 require 이러면 request입니다. 그렇죠?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치가 안 됐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pm install request에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request를 쓰면 됩니다. argument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그냥 오브젝트를 들어넣게 되고 두 번째 argument는 callback입니다. callback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request라는 function을 쓰는 방식이에요. 가져와서 이렇게 불러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이 보통 이제 URL 내가 가져올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온다고 하자면 구글의 뭐라고 할까 maps https maps google apis apis 다음에 com의 map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주소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요 기억하려면 구글 주소부터 뭐죠? 구글 어드레스 그래서 구글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maps api 이렇게 되네요. 주소가 보이시나요? 자, maps api 지오코드 JSON 어드레스 equal 이렇게 여기 구글의 구글 본사의 주소입니다. 그죠? 요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구글 여기 글자에 보이시죠? 요 글자입니다. 그죠? 요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담으면 됩니다. URL. 그죠? 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줄 게 JSON true 해서 JSON으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타입은 데이터 타입은 JSON으로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콜백이 들어 있잖아요. 이 콜백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콜백에 들어가는 건 세 가지예요. L하고 리스판스하고 그리고 바디입니다. 바디야. 그리고 지금은 뭐 딴 거 할 거 없이 그냥 컨솔 하죠. 로그에서 바디를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L가 발생하면 L, 리스판스는 리스판스, 바디는 바디. 요 주소를 가서 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가 요 주소에 가서 방금 우리가 봤던 요 데이터를 JSON 데이터죠. 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레티튜드와 랑지튜드입니다. 이걸 가지고 각 지설들의 위치들을 바로바로 그때 거래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홍길동과 임꺽정이 서울에서 만나서 어떤 뭐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만나서 자동차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은 홍길동과 임꺽정이 거래를 체결한 시각과 홍길동과 임꺽정 각각의 요 레티튜드와 랑지튜드, 그죠? 이렇게 GPS 정보, 요것이 거래 트랜지션 데이터에 반드시 추가되도록 그렇게 오픈 해시 플랫폼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페이스 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지금 좀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지오 로케이션 하면은 노드 다음에 지오 로케이션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웹에 가서 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리졸트를 JSON 형태로 뿌려주게 되죠. 그죠? 요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의 어떤 지리적 정보, 지오 로케이션 정보를 웹에서 가져오는 방식인데, 요거를 우리 수업에 공부하는 이유가 첫째는 콜백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의 실제 사례로서 여기 콜백입니다. 그죠? 콜백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게 되면 요것이 실행되는 겁니다. 콜백 펑션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없은 후 앞으로 우리 공부하게 될, 배우게 될 오픈해시 플랫폼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알고리즘이 시간과 공간인데, 그 중에서 공간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렇죠? 여기서 지오로케이션 API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된다는 것으로서 어떤 실내 사례로서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